네, 안녕하세요. 그 우주입니다. 자, 오늘은 블랙 위도우를 출시가 7월 7일 날 개봉을 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밥부터 먹어야 돼, 밥부터. 진짜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를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는 거? 어, 찍고 있어. 짧게 짧게 해야 돼. 아, 짧게 짧게. 그래, 잠깐만.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네. 영화관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쉬어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네, 여러분들. 아, 제가 이제 블랙 위도우 영화를 이게 이제 봤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와, 진짜 재밌어. 근데 사실 블랙 위도우 영화를 본 게 사실 오늘이 아니에요. 아무튼 자,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이거는 완전 제가 아주 꽂혀가지고 제가 이거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생일이 네 생일 선물로 이제 받았는데 이제 블랙 위도우랑 이제 태스크마스터 네 명장면에 딱 이거를 제가 이제 산 이유가 이게 아주 희귀템이더라고요. 네, 태스크마스터 이제 피규어 딱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피규어가 안 뜨고 다른 피규어만
있었는데 이 하나의 가격이 10,000원이라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좋았습니다. 네, 일단 열어볼게요. 아 잠깐만, 나 이럴 때 계속 아 잠깐만 다음 아 잠깐만 이걸 제가 아 이거 맨날 칼을 안 준비해서 이 맨날 영상이 맨날 길어지잖아. 이거 테이프를 아 해야 되는데 그냥 뜯을 수 있을 것 뜯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 못 뜯어 못 뜯어 못 뜯어. 이거는 그냥 칼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테이프를 뜯어. 아 맞. 아야 근데 이거 잠깐만요. 아 왜 안 빼지지? 아 여기까지 아예 다 해버린 건 아니겠지? 그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네. 뒤로 여는 거였어. 이거 상자에 아예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와 여러분 다 뜯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와 이게 이거를 만 원에 한다고? 야 그거 와 이거는 대박이다 진짜. 잠깐만, 자 이게 이런 가동을 흔해요. 근데 이런 가동은 흔치 않거든요? 예. 네. 다리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네. 오, 아주 이 영화와 똑같이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이제 블랙위도우의 이제 쌍권총이 딱 있는데 뭐 따로 빼지진 않아요. 따로 빼지진 않고 여기 이제 사실 무슨 로켓 같은 걸로 딱 장착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이제 표지판에 그렇게 써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아무튼 오 이게 피규어는 어떤 각도에서 보냐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얘는 어떤 각도에서 보든 얘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태스크마스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기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제 메인 무기 방패칼인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제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언제 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걸로도 기억을 하는데 야 이런 식으로 와 아니 진짜 얘도 얼굴 똑같지 않나요? 이게 고글이랑 이 해골 같은 입 코. 오 진짜 똑같아요. 후드는 벗겨지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하고 다리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하고 아 얘는 구두 때문에 잘 안 세워지는 것 같네요. 네 얘는 이런 식으로 얘도 가동을 하고 다리 찢기 가능하고 얘도 이거 네 가능해요. 얘는 네 이렇게 살짝 이 뒷면에 이 갑옷 때문에 이게 잘 이제 가동이 되지 않는데 뒤에는 이렇게 가동이 잘 되지 않아요. 자 이게 태스크마스터는 이제 이 뒤에 표현을 안 해줬어요. 이게 이제 영화의 뒤에 뒷부분을 이제 안 보여줘가지고 아무튼 네 아무튼 너무 진짜 와 이거는 완전 고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흔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네, 아무튼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